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주심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저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벌써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끝내려다가 아쉬워서 두 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한 연말쯤이나 이렇게 이 대장정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귀한 말씀들 통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그 네 명의 남자가 부인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 남자에게 이 간호사가 와서 밝은 표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 그거 참 우연의 일치군요. 왜냐하면 제가 LG 트윈스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쌍둥이 LG 트윈스. 잠시 후에 두 번째 남자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 아, 이거 참 정말 우연의 일치군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하거든요. 또 잠시 후에 간호사가 세 번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곱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 참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칠성사이다에서 근무하거든요. 한참이 지난 뒤에 마지막 남자에게 와서 간호사가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하자 이 남자는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119 구급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태신자를 많이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9 구급대원과 같은 태신자를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마귀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로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들은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은 꼭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질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너무 많이 고개 잡혀서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자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저 같으면 겉옷을 벗은 후에 들어가겠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체면 차림이라고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배하고 사람하고 수영 시합하면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아, 질문이 어렵나 봅니다. 배하고 사람하고 수영을 이제 하나는 노르졌고 하나는 헤엄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빨리 가죠? 사람이 빨리 가나요? 배가 빨리 갑니다. 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서학자에 의하면 헬라 성경 본문을 연구해 본 결과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뛰어들고 헤엄치고 가는데 배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배가 먼저 도착해서 뱃사람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베드로의 아주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신앙이 이 급한 성격만 빼고 모두 베드로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육지로 올렸고 총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록의 말씀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셨고 또 그 위에 떡과 생선도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영혼도 그 영혼의 소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후우르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더니 모두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의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황의 대가는 아주 매우 처참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또 내일은 저 교회, 그리고 정처 없이 김삿갓 방랑기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마음을 갖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내 마음에 방황하는 마음은 있는가? 내 마음에 아직 허무함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에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해피엔드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역사를 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개종시킨 사도들, 중세의 암흑기를 밝힌 위대한 개혁자 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력해지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논드 리버는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우리 평생에 완성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해피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명은 직분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모든 소명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우리의 소명은 절정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소명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허무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소명으로 초대하시는 초대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황은 소명을 향한 내 영혼의 간절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구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소명을 되찾는 역사가 여러분 영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는 간절한 제자들의 바람에 주님은 응답하시되 이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153마리의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영혼의 바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게 없나요? 말이 좀 이상해지죠 이제?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는 여러분 응답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기다리라, 세 번째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로 기쁨을 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응답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주님의 응답을 우리로 기대케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요만한 거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세 번째로 노는 뭐냐면 그거를 응답하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응답이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가 얼마나 좋은 응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게 독약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구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이자 목사인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10대 때 친구의 인도로 바이블 캠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신학교에 가려면 우리와 모든 인연을 끊고 가라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어린 나이로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의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친구가 조금씩 도와주던 그러한 이제 도움의 손길도 이제 끊어져서 더 이상 하루도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밥을 굶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 가면 밥 굶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것처럼 아무튼 밥을 못 먹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니? 너는 나에게 분명히 큰 소리 쳤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아니하느냐? 내 하나님께 먼저 구해라 라고 편지가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을 받고 너무 이제 막연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왜 저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어머니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로스앤젤레스에 갈 테니까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신 아침에 되었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여 축 늘어진 모습으로 학교 문을 나서다가 그 학교 교무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그 선생님이 무슨 일 있느냐 물으면서 잠시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이 아침에 너에게 온 편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 확인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불짜리 수표가 동봉되어서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교수님이 신학생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죽어버린 하나님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았느냐라고 묻자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이제 이 학생이 신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6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40불을 더 보태셔서 100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다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그러한 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어떤 기도이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소명을 향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의 임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53마리의 고기는 우리에게 소명의 주어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명이 임할 때 여러분 결코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소명이 임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생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고 적당히 불에 구워져 있는 물고기들이 있었고 또 떡들이 만찬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큰 물고기 수를 세웠는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의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전환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기에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내 이 조그만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은 25cm짜리 자루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25cm 이하의 물고기 자루를 잡으면 그걸 담고 25cm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다시 바닷가에 풀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같이 낚시하던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러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낚시꾼이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 지름이 25cm인데 더 큰 걸 잡으면 어떻게 구울 수가 없으니까 25cm보다 큰 거 있으면 버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프라이팬을 더 큰 걸 사면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떤 배의 전함의 선장인 대령이 밤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보니까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가면 부딪힐 것 같아요. 우리는 전함이고 저건 작은 배 같아요. 그래가지고 희미한 불빛을 보내면서 그쪽을 향해서 신호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러 갑니다.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그래서 탁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잠시 후에 거기서 신호가 옵니다. 반짝반짝반짝한데 그 뜻을 보니까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해군 대령은 자신의 메시지가 무시되었다. 나는 전함의 대령인데 감히 내 메시지를 무시했다.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나는 이 배의 지휘관 대령이란 말이오. 그러자 저쪽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3등 항해사입니다. 어이가 없죠? 여긴 대령이고 3등 항해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령이 즉시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내 배는 전함이란 말이오. 그러자 곧 응답이 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등대지기 3등 항해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전함하고 등대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손해예요? 전함이 손해입니다. 나는 등대지기 3등 항해사지만 나는 등대고 당신이 전함이니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가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북쪽으로
10도 당신의 인생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줬고 여러분 10도 북쪽으로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 주어지면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택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우리가 모두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을 받으면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받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소명받음으로 지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도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고 또 방황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과 따뜻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물고기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향하는 것이라면 이제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은 물고기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되는 소명의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 받은 자의 중심된 직업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두 번째 직업이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적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뭡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므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